100여 명의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무술 동작을 따라하고 있습니다. 발차기나 기합 모두 절도 있는데요. 아프리카 말리에서는 이렇게 쿵푸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. 맨손으로 하는 권법뿐만 아니라 공술이나 검술까지 소림사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네요. 1990년 한 중국인으로부터 쿵푸를 전수받은 말리인 사범이 헌신적으로 쿵푸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라는데요. 우리 태권도처럼 말리에서는 쿵푸가 국민 무술이 돼가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